아니 세상에 우리 제주에 방송국이 또 하나 더 생겼다고 합니다. 아 근데 잠깐만 그럼 내가 좀 더 이제 위험해지는데. 자, 하지만 이 방송국은요 희망이 가득 담겨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그 현장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TV는 없었다. 기획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발달 장애인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희망나래 TV. 희망나래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개국 소문 듣고 찾아온 희망나래 TV. 음악 연주회 촬영이 한창이네요. 수아씨 컷! 수아씨 컷! 다시 다시 카메라 앵글 좀 볼게요. 네. 촬영에 좀 문제가 생긴 걸까요? 눌렀어야지. 아, 눌러주세요. 한번 수아씨 머리가 잘리고 있죠 지금. 네. 그럼 이거 줌을 좀 당겨야겠지. 네. 잘 들어오죠? 네. 수현 씨 이쪽 카메라 한번 봐줄래요? 네. 네, 좋지. 네. 네, 그럼 이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카페 같기도 하고 저기 보니까 방송국 같기도 하고요. 도대체 정체가 뭐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제주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애인들의 디지털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미디어 제작소 같이 팡! 일상의 행동과 넘치네 이야기! 발달 장애인들의 신명나는 방송! 희망나래가 걸어가면 길이!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을 연 제주 희망나래 TV. 발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발달 장애인들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고 소통하는 특별한 방송국인 거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희망나래에서는 발달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이 단순 노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들도 이런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희망나래 복합 공간이 또 지어지고 그래서 맞물려 가지고 희망나래 이제 미디어 카페를 오픈하게 됐고 이 안에 희망나래 TV를 운영하게 된 거죠. 네. 녹화 누를게요. 희망나래 TV는 우리의 이웃인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는데요. 오늘은 바이올린 연주자 현수 씨의 촬영이 한창입니다. 연주자 현수 씨도 카메라 감독님들도 모두 진지한 모습들이죠. 제작진은 매니저 교사를 포함해 발달장애인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래 TV 5인방과 함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희망나래 TV를 기억이 되고 나서 이 다섯 분이 안 계셨다면요 운영이 되질 않다고 합니다. 자, 각자 우리 첫 번째 감독님부터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감독 김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맡은 이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 하는 김수영입니다. 바이올린 곡을 열심히 해서 많이 연습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촬영을 맡고 있는 박세원 감독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제작물을 만들어 보시니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감독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악기 연주로서 예술적인 감각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요. 바리스타는 손수 커피를 나 차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카페를 찾는 고객들한테 파는 걸 보니까 뿌듯했어요.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잠시 마이크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저는 안 힘들었어요. 바리스타도 연습했고요. 우유 데운 것도 시험을 봤거든요. 커피 만들 때 제가 만들 때 기분이 좋았어, 즐거웠어요.
제작진은 지난 1년 동안 미디어 교육을 비롯해 글쓰기와 직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새롭고 처음 해보는 일, 서툴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가며 신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촬영에 앞서 회의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희망나래 TV에서 아영 씨가 바리스타를 맡아주시고 수현 씨가 1번 카메라, 세영 씨가 2번 카메라, 은태 씨가 리포터 맡아주세요. 희망나래 TV 화이팅! 이야, 촬영 계획서가 매번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할 때마다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알려드려야 되고 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연습 이렇게 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이렇게 촬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촬영 준비에 들어갑니다. 바리스타 아영 씨가 커피 내릴 준비를 하고요. 세원 씨는 카메라 앵글 세팅에 한창입니다. 리포팅 담당 은태 씨는 원고 숙지하느라 여념이 없네요. 촬영할게요. 눌러주세요. 사인과 함께 시작된 촬영. 과연 잘 될까요? 희망나래 TV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이 부분 있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쁜말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쁜말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컷.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멋있다. 네. 보니까 이 리포터로서의 자질이 전혀 손색이 없는데 네. 리포팅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좀 떨려요. 왜 떨려? 전혀 안 떨려 보이는데. 아, 긴장돼가지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저에게 한수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 어떤 것 좀 제가 좀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뉴스 같은 거요. 뉴스를 하라고요? 네. 네. 이번에는 여기에 다들 모여 계시네요. 아, 방금 촬영한 영상 모니터하고 계시는군요. 일이 끝이 없습니다. 뭔가 또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촬영은 잘 됐는지, 카메라 구도나 화질은 괜찮은지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신데 실례합니다, 감독님. 네. 네. 지금 현재 어떤 장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희망나래 TV에 올라갈 이제 작은 음악회 장면 편집 중입니다. 편집을 하고 나면 이제 제가 후보정을 맞춰서 이제 희망나래 TV에 업로드를 하면 이제 모든 일정이 끝이 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작품이 완성되면 뿌듯함이 크겠죠. 오늘 촬영한 작은 음악회가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발달장애인분들의 미디어 채널 그리고 놀자리를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나갈 테니 많은 성원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발달장애인 제작진분들 만나게 되면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제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놀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가 활동 등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가 콘텐츠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편견과 그런 것들을 어떤 지역사회에서 인식 변화들을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새롭게 날갯짓을 시작한 희망나래 TV.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살자리, 놀자리를 넘어서 세상 속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